안녕하세요, 꿈펀입니다. 오늘은 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항공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SC와 LCC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5분 동안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도 항공사 이야기는 꾸준히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꿈펀이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먼저 FSC입니다. 풀서비스 캐리어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항공사를 말합니다. 한국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대표적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FSC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LCC, 저비용 항공사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 항공사를 칭하는 용어로 FSC 용어가 등장했답니다. 다음은 LCC입니다. 로우 코스트 캐리어의 약자입니다. LCC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혹시 LCC 항공사 면접에 임하게 되었다면 저가 항공사란 말보단 저비용 항공사 또는 LCC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CC 항공사에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 강원이 있습니다. LCC는 단순히 항공권이 저렴해서 LCC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LCC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항공기 운항과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항공사를 가리킨다고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적게 투입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항공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LCC의 특징입니다. 비용을 적게 투입한다는 것은 곧 부가 서비스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운송, 장소 이동이라는 서비스만 항공 요금에 포함되며 나머지 기내식, 수화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좌석 배정 등에서 유료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권이 저렴한 반면에 운항 중 영화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기내 AVOD가 유료로 제공되고요. 기내식도 유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로 중단거리 노선을 운영하는데요. 즉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대략 운항시간이 6시간 이하의 노선을 운항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항공기 단일 기종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2층 항공기인 에어버스 380, 국내선을 주로 운항하는 소형 기종인 보잉 737 등의 항공기 기종의 종류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FSC, 대형 항공사 메이저 항공사의 경우에는 보잉 747, 777, 737, 에어버스 330, 320, 380 등 다양한 기종이 운영되고 있지만 LCC의 경우에는 운항 승무원, 정비사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일 기종으로 운항합니다. 운항 승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교육과 비행 경험을 통해서 항공기 기종에 따라 해당 기종의 운항 자격을 보유한 운항 승무원이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SC는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운항 승무원의 운항 자격에 따라서 해당 기종의 비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 특정 항공기 기종이 어느 노선에 운항하는지에 따라 스케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HSC입니다.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의 약자인데요. 신생 항공사인 에어 프레미아 항공이 대표적 HSC에 해당합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장거리 노선인 미주와 유럽을 저렴한 가격으로 운항한다고 합니다. 또한 프레미아 항공에 따르면 LCC와는 달리 6시간 이상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면서도 저렴한 이코노미 클래스보다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중심으로 더 나은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FSC, LCC, HS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SC, LCC 항공용어 소개 글이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꿈꾸는 블로그, 꿈풀언니 상담소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다음 시간에도 면접에 도움되는 항공용어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